밤에 운동하고 있습니다. 저는 꼭 저녁 때에 8시부터 한 9시 반 정도까지는 매일 운동을 해요. 그래서 사실 1인 기업 하다 보면은 운동할 시간이 잘 없는데 약간 의무적으로 일부러 시간을 좀 내서 운동을 합니다. 안 그러면 체력을 관리할 방법이 없거든요. 네, 그래서 좀 따로 시간을 내서 꼭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. 특히나 이렇게 여름이나 겨울처럼 기온이 안 좋을 때에는 이제 헬스장을 이용하고요. 요즘 이제 봄인데 요즘 같은 날씨 좋을 때는 꼭 야외에서 운동을 합니다. 뭐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는데 걷기를 많이 추천드리고 싶어요. 왜냐하면 이제 솔직히 이렇게 기업 운영하다 보면은 어려운 일도 많고 고민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어떻게 하면 좀더 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맨날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그러기에는 아무래도 달리는 것보다는 걷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걸으면서 차분히 생각도 좀 하고 좀 체력이 남는다 싶으면은 이제 좀 세게 달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잘 보면 좀 땀이 좀 나는 것 같은데 네, 오늘은 저도 크게 고민할 일이 많이 없어서 네, 오늘은 달리기를 좀 했습니다. 네, 공기도 좋고 해서 요새 또 특히 미세먼지 많아가지고 좀 어려운 거 많거든요. 네, 그래서 밖에서 운동할 수 있을 때 최대한 이제 하려고 합니다. 네. 그래서 꼭, 저 운동하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, 네. 특히 밤에 운동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낮에는 또 약간 좀 차분함이 덜하고 네. 햇빛도 있고 그래서 네. 좀안 좋은데 밤에는 좀 시원하기도 하고 네. 또 얼굴 탈 일도 없고 네. 그래서 피부 관리하기도 나름 밤이 좋은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1인 기업가 여러분들께 그 체력을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네.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좀 꾸준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. 이게 좀 찍다 보면은 뛰다 보면은 운동하다 보면 귀찮고 힘들 때 있거든요, 사실. 네, 근데 너무 힘들지 않게 좀 차분히 걷는 산책하듯이 이렇게 하시면 크게 뭐 지루하지 않게 또 질리지 않게 운동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꾸준한 운동 추천드리고 체력 관리 방법 말씀드리고자 오늘 영상 찍어봤습니다.